저쩔 개웃기지? 아, 암튼 그래서. 민정씨? 민정씨? 아, 네. 이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넘겨야겠던데? 아, 진짜요? 민정씨 요즘 폼 많이 떨어졌다. 오타도 많고 대충한 느낌이 확 들어. 확인하고 다시 줘.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잘 좀 합시다. 잘 좀 합시다. 잘 좀 합시다. 뭐래? 팀장이 또 지랄임? 아, 몰라. 나 요즘 왜 이러냐? 아, 지금까지 나온 것들 다 좋은데 아우, 뭐 좀 더 색다른 거 없을까? 저 이건 어떨까요? 판촉물을 제작할 때 이번엔 특별하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공략하는 방법으로 동시에 지금 저걸 말이라고 하나? 민정씨 요새 왜 이럴까? 여기서 끝내지 뭔 또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 아우, 걔에게도 말한다. 아, 배고파 죽겠는데 점심 먹으러 어디 빨리 좀 끝내라. 그치, 암튼 이런 식으로 생각해봤는데 말하고 나니 좀 별론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회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점심 먹으러 갑시다. 오늘은 내가 쏜다 법카로. 법카면 커피까지 풀 코스죠? 민정씨 무슨 안 좋은 일 있어? 왜 이렇게 축 처졌어? 밥도 깨작깨작거리고. 아, 아니에요. 아, 맛있는데요? 그래, 팍팍 먹어. 올만에 내가 생색내는데. 나 계산해볼게. 아니, 누가 보면 내 돈 내산으로 쏘시는 줄? 그니까, 법스카드 이 정도인데 나중에 사비로 쓰면 생색을 얼마나 내시려고. 아니, 팀장 나가자마자 뒷담하는 사람들이 오죽하겠냐고. 분명 나 없을 때도 겁나 깠을걸? 아, 너가 회의 때 직원들 눈빛을 봤어야 되는데. 그 알지? 한심하게 쳐다보는. 야, 너가 무슨 애니멀 커뮤니케이터냐? 눈빛을 어떻게 알아? 하씨, 개 터지네. 헐헐, 그럼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내 생각도 읽어봐. 야, 왈왈은 짖는 거지. 아, 죽을래? 무서워. 나랑 통화할 때는 이렇게 당당하면서 왜 회사에서만 그렇게 작아지냐? 그러게, 내가 무슨 엄지공주도 아니고. 엄지공주 뭐냐? 올드하다 올드해. 작아질만 하다. 됐거든? 아, 근데 암만 생각해도 진짜 이번 주 내내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이고, 오케이 말해봐. 내가 진정 객관적으로 들어주려니까. 아, 그게 그러니까 아까 오후에도. 이거 미애씨 업무라서 뭔지 잘 모르겠네. 저 팀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뭔데? 이번 보고서요, 미애씨 출산휴가 가고 넘겨받은 건데 처음에 수치 입력할 때 이게 아니다! 알 것 같아요. 매뉴얼 보고 해볼게요. 누가 봐도 그걸 왜 모르냐는 한숨 아님? 아, 나 개무시한 거잖아. 야, 팀장이 피곤해서 한숨 쉰 걸 수도 있지. 뭔 개무시야. 아니라니까? 앞뒤 정황이 있는데 뭐래 자꾸. 아니, 그 정황부터가 내 피셜이잖아. 팀장은 한숨밖에 쉰 거 없는데 막말로 너 혼자 물어보고 도망간 거 아님? 암튼 오케이, 또 있어? 말해봐. 어? 민정씨 처음 보는 옷이네. 웃었어요? 네, 이번에 하나 샀어요. 팀장님 오셨어요. 옷이 이쁘다는 것도 아니고 샀냐고 왜 물어보지? 별론가? 그럼 말을 하지. 야, 옷도 새로 산 거 알아봐주고 너한테 관심이 많네. 좋구만 뭐. 야, 그럼 이쁘다 잘 어울린다 이런 말을 해주겠지. 그냥 말도 없이 사라지냐? 아이, 아침에 출근하고 나면 잠도 안 깨지. 일하기도 싫은데 그런 상황에서 너 옷 새로 산 거 알아봐준 거면 고마운 거 아님? 어우, 욕심쟁이네 우리 민정씨. 아, 야 끈착. 진짜 너한테 말한 내가 멍청이다. 잠깐 봐봐. 아, 너 지금도 자책 개쩔잖아. 자책이 아니고 진짜 사람들이 요즘 다 난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아, 민정, 자존감 좀 챙겨. 아니, 네가 무슨 인간 엑스레이냐? 아까부터 사람들 마음 다 알듯이 그러는데 그건 네가 의미 부여해서 그런 거지. 객관적으로는 암시로 않게 들린다니까. 어? 몰라, 됐어, 끊는다. 아우, 야야야야, 너 지금 퇴근길이랬지? 가볍게 맥주나 한잔 하고 들어가라. 집 앞에 호프집으로 와. 오구 오구 오구, 우리 민정이 맥주도 잘 마시네. 뭐래, 됐거든? 안 되겠다, 내가 오늘부터 너 자존감 지킴이 해야겠어. 우리 자존감 뱀파이어는 물러가세요. 헐 헐. 하여튼 김가영 개웃김. 오, 우리 민정이는 어쩜 개웃기다는 말도 이렇게 엘레강스 스파클링 하이클래스하게 하지? 미친, 알겠으니까 뇌절 그만. 미친 건 너. 아니다, 자존감 지킴이. 우리 민정씨 왜 이렇게 아름다우실까? 오늘 화장도 잘 먹었어. 화장 10시간도 더 지났을 텐데 겁나 여신이고요. 뇌절 같은데 은근 기분 좋다야. 아, 그래, 웃어 김민정. 내일부터 자존감 단디 채우고 파이팅 해보는 거다. 자, 짠짠. 치, 고마워. 짠. 그래 김민정, 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의미 부여 절대 하지 말고 들리는 워딩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 자, 민정아,
잘해보는 거야. 가자! 민정씨! 민정씨, 보고서 오타랑 미흡한 점 다 체크 잘했고, 참 어제 말한 아이디어도 좋던데 아주 마음에 들었어. 사장님도 좋아하실 것 같아.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민정씨한테 믿고 맡긴다니까. 아, 참 미애씨 업무는 다 끝냈어요? 아, 네, 매뉴얼 보면서 하고 있어요. 사실 나도 그 업무는 잘 몰라서 어제 말을 못해줬네. 이 과장한테 말해놨으니까 혹시나 모르면 이 과장한테 물어봐요.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민정스, 오늘 일 잘하고 있음? 언제나 넌 최고야. 내 친구, 화이팅입니다. 자존감 회복 완. 고마워, 내 자존감 지키니.